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왜 이렇게 빨리 운행을 나오게 될 줄이야. 가장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배려야. 조심조심 명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아, 거북이가 따로 없구만. 거 앞에 빨리 가요. 아차! 또 지나쳤네. 문 열어주세요. 아, 맞다, 문! 네! 문이 왜 이래? 안 돼! 왜 저러지? 뭔가 어설픈데? 타요의 첫 운행! 이른 아침부터 꼬마 버스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게 뭐야? 아이고,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뭐. 정말?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못 할 줄 알고. 여기는 좀 더 연습해야겠다. 아이, 난 왜 안 되지?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힘을 주고. 너무 웃겨.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얘들아. 자, 시투, 하나 언니는 웬일로 오신 거예요? 시투가 오늘 연습에 손님 역할로 꼭 와달라고 해서. 연습? 무슨 연습이요? 오늘은 타요를 위해 정류장에서 손님 태우기를 배워볼 거야. 우와,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좋아, 먼저 로기가 한번 해봐. 네. 자, 시작한다. 네! 손님은 여기 서 있으면 되지? 이 베테랑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고. 너의 방귀쇼보단 100배는 멋질 테니까. 치! 어서 오세요.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야, 로기 잘하는데. 아이, 기본이죠.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 쯤이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좋아, 이번엔 타요 차례다. 네. 모두 잘 보라고요. 타요! 정류장을 지나쳤잖아. 안 돼, 타요! 뒤로 가면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해. 자, 다음은 문 열기. 문 여는 것쯤이야. 아이고. 생각보다 어렵네. 됐다! 나 탄다. 타요,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에게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그게 뭐냐? 말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치. 자, 마지막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출발하기. 출발! 타요, 출발할 땐 주위를 잘 살펴보고 천천히 가야지. 주위를 보며 천천히. 아이고, 이런. 어때요? 저 잘했죠? 글쎄, 아직은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네. 나한테 비하면 타요는 아직 멀었다니까요. 너도 처음에 그랬잖아. 아이, 그랬었나? 그래. 근데 타요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습해보겠대. 와, 대단한데 타요. 하나!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 큰일 났어.
저기 일하러 가야 하는데 엔진 어? 이상해. 빨리 좀 봐줘. 그래? 자, 얼른 점검대로 올라와. 이런, 큰일인데. 왜 그래? 아무래도 오늘 일하는 건 힘들겠어. 그럼 대신 나갈 버스가 필요한데. 어쩌죠? 전 곧 나가봐야 해요. 로기, 넌? 저도요. 일을 어쩐다. 저 연습 다 했어요. 왔다, 타요. 내가 왜? 그래, 타요가 있었지. 하지만 타요는 아직. 아직 좀 어설프지만 타요라면 잘 해낼 거야. 할 수 없지. 오늘 일해야 할 친구가 고장이 나서 네가 대신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제가요? 파이팅! 부탁해 타요. 결국 타요가 대신 운행을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운행을 나오게 될 줄이야. 가장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배려야. 조심조심 명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거북이가 따로 없구만. 거 앞에 빨리 가요. 아차! 또 지나쳤네. 문 열어주세요. 아, 맞다, 문! 네! 문이 왜 이래? 안 돼! 왜 저러지? 뭔가 어설픈데? 다시 침착하게. 이제 타도 되는 거니? 네! 아,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양 어설픈걸? 너 초보 버스구나? 네! 그럼 출발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역시 아직은 무리였나. 걱정이 된 C2가 결국 타요를 따라 나왔군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저기 있다. 힘이 없네. 내가 한번 가볼까? C2, 여기 웬일이에요? 들키면 안 돼. 타요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네. 라니야, 네가 한번 가볼래? 알겠어요. 다음 정류장에서는 잘해야 될 텐데. 타요! 어? 라니! 운행해보니까 어때? 실수 투성이야.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버스가 어디 있어? 하지만 정류장도 지나치고 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 그것뿐이야? 나는 더 했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빙글빙글 계속 돌기도 했고 사람들을 엉뚱한 정류장에 내려준 적도 있어. 여기! 기다려! 지금 생각해도 내 첫 운행은 실수투성이었어. 라니도 그런 때가 있었어? 나에 비하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까? 그럼!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는 거잖아. 타요 힘내. 그럼 나 먼저 간다. 화이팅! 고마워, 라니! 좋아, 힘내자, 타요! 버스 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음은... 해냈다! 자, 어서 타자. 싫어. 나 무서워서 버스 안 탈래. 버스는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어떻게 하지? 타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시트! 어? 아, 로기! 여기서 뭐해요? 쉿! 어?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저길 봐. 응? 타요잖아? 쉿!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그거야! 꼬마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잉! 어쩌지? 그럼 좀 더 세게! 꼬마야, 이건 어때? 오, 웃었다. 성공이다, 성공! 이번 건 실수. 엄마 이뻐서 진짜 재밌어요. 정말요. 엄마, 우리 이 재밌는 버스에 빨리 타요. 그래. 대단한데. 뿡뿡 멋진데.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뭐 좀 엉뚱하긴 했지만 제법인데 타요. 모든 게 처음엔 타요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타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트레미의 첫 운행. 이른 아침 하나와 시프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볼까? 하나, 시프! 얘들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카이를 만나러 가려고. 스카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구나. 스카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트램 관제 센터야. 트램 열차 운행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전 스카이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트램 열차도요. 얼마 전에 일하던 열차가 은퇴하면서 스카이도 같이 쉬게 됐거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열차가 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 우와! 트램이라니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운행이 없는 날 다 같이 만나러 가자. 그럼 우린 갈까?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재개장 축하해, 스카이. 고마워. 다시 운행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금방 새로운 트램이 오게 돼서 다행이야. 응, 어떤 친구일지 정말 기대돼. 오늘 도착하는 거지? 응,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오네? 귀엽게 생겼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새로운 트램 열차구나? 네. 반가워. 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스카이라고 해. 그리고 여긴 시투랑 하나. 안녕. 안녕. 전 트램이라고 해요. 반가워, 트램이. 색깔이 정말 예쁜걸. 그러게.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날, 트램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오랜만에 트램을 타보겠구먼. 얼른 타고 싶어요. 다들 기대가 큰걸. 저기 온다.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트램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저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반가워. 새로운 트램 열차로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트램이가 많이 긴장하는 것 같네.
트레미는 긴장한 나머지 너무 천천히 달렸어요. 트램을 타고 가니까 편하고 좋은걸? 근데 원래 이렇게 어? 느리게 가는 건가? 저기 좀 더 빨리 가주면 안 될까? 네. 다들 괜찮으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더 조심해야겠어. 천천히. 아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구만.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다 또 엄청 천천히 가질 않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 다음부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네. 그 후로도 트레미의 실수는 계속됐어요. 이번엔 인사를 잘해야지. 안녕, 트레미.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타는 건데? 죄송합니다. 끝났네. 얼른 쉬어야겠어. 잠깐만. 괜찮으세요? 다 내리신 줄 알고. 조심 좀 해줘. 이제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야, 빨간 불이잖아. 신호 좀 지키라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느라 신호를 못 봤네. 트레미,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죄송해요. 혹시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니야? 연습은 많이 했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바보같이 매일 실수만 하고 스카이도 분명 날 싫어할 거야. 안녕히 가세요. 휴, 오늘 운행도 끝났네. 스카이한테 한번 가볼까? 스카이, 안녕. 시트 왔구나. 무슨 일 있어? 트레미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 익숙해지겠지. 처음엔 다들 그러는걸. 아니야, 넌 처음부터 잘했잖아. 왜? 나도 어렸을 때 부부한테 매일 혼났잖아. 그랬었나? 그래, 혼난 뒤엔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했는걸. 그래? 도착했습니다. 트레미! 더 크게 인사해야지. 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운행하라고. 네. 그래, 내가 아무래도 트레미를 너무 다그친 것 같아. 저기 C2,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부탁? 오늘은 트레미가 쉬는 날이에요. 트레미, 정류장에 가서 하나한테 정비 좀 받고 올래? 네, 지금이요? 그게 내려가면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부터 살펴볼까? 네. 자, 트레미, 요즘 운행은 잘하고 있어? 아니, 자꾸 실수만 하게 돼. 승객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럼 타요가 운행 연습을 도와주는 게 어때?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 트레미. 네? 마침 잘 됐네. 내가 연습할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거든. 안녕. 자, 연습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거지? 트레미, 승객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야. 칭찬? 응, 칭찬을 하면 승객들도 좋아할 거야. 정말? 그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어서 오세요.
손님, 네. 오늘따라 더 예쁘신데요. 어? 정말? 고마워. 트레미, 잘 봤지? 그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알겠어. 오늘따라 정말 예쁘세요. 내가? 예쁘다니 기분 좋은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 자, 둘에게 주는 선물이야. 트레미 덕분에 예쁜 꽃도 받았네. 잘했어, 트레미.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한번 해볼까? 네. 어떡하지? 조심, 조심. 천천히. 트레미! 조금 더 빨리 달려보면 어떨까? 네. 죄송해요. 어떻게 또 실수해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타지 말걸 그랬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괜찮아, 우리 트레미. 우리들이 함께 있잖아. 트레미,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 용기를 내봐. 잘할 수 있어. 모두들. 네, 다시 해볼게요. 우와, 이제 잘 달리는걸? 맞아. 트레미는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운행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트레미! 운행 멋지게 하는 걸 축하해. 축하해. 타요, 시투. 수고했어, 트레미. 정말 잘하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은 스카이가 다 준비한 거야. 운행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스카이가요? 스카이! 전 제가 실수만 해서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린 한 가족인걸. 스카이! 계속 혼내기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운행을 잘할 수 있게 열심히 도울게. 네, 저도 앞으로는 더 용기 내서 운행할게요. 둘 다 정말 멋진걸? 앞으로 잘 부탁해요, 트레미. 새 친구, 카니. 이제 내려와봐. 그래. 자. 우와. 오. 다 나은 것 같아. 하나야, 고마워. 그럼 난 먼저 가볼게. 그래, 잘 가. 안녕. 잘 있었어? 아, 루키랑 페트구나. 어? 왜? 아니야. 참, 전에 빌린 공구함 돌려주려고 왔어. 아, 그래? 고마워. 잘 썼어. 어? 그 사진은 뭐야? 어? 아, 이거? 처음 보는 버스네. 원이라는 버스야. 차고지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폐차됐어. 너무 오래 일했거든. 아. 그런데 내일 그 원의 메모리칩을 물려받은 새 버스가 온대. 그래서 원 생각이 떠올랐어. 메모리칩을? 그럼 내일 올 버스가 원이란 버스의 기억을 물려받은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칩 속의 기억은 모두 지웠을 테니까. 아. 루키, 곧 교대 시간이야. 가자. 안녕, 잘 있어. 안녕. 아까 그 사진은 누구야? 원이라는 버스래. 아, 원. 아는 버스였어? 아, 그럼.
아주 오래전부터 운행하던 버스였어. 하나가 차고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쭉. 하나랑 사이가 아주 좋았지.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데다가 다른 차들을 잘 도와주곤 해서 모두들 좋아했어. 에휴, 그런데 너무 오래 일을 하니까 낡아져서 1년 전에 폐차됐어. 아, 그런데 메모리 칩 얘기는 뭐야? 아, 그건 원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쉬웠는지 하나가 원의 기억이 담긴 메모리 칩을 얼마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들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새 친구가 차고지로 올 거야. 에? 새 친구요? 우와! 언제 와요? 언제? 무슨 색이에요? 이름은요?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하나야! 어? 저기 온다. 어? 시트! 안녕, 얘들아. 마침 다들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같이 생활하게 될 버스야. 서로 인사해. 안녕, 내 이름은 간이야. 안녕, 반가워. 나는 타요야. 내 이름은 로기. 나는 라니란네. 반가워. 안녕. 안녕하세요. 난 하나야. 네. 그럼 이제 차고지를 안내해줘야겠네. 아,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일을 나가야 돼서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데. 저요? 저요? 제가 안내해줄게요. 그럼 타요. 부탁할게. 야호! 과장 아니. 타요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무척 신났어요. 여기는 세차장이야. 그렇구나. 내가 목욕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따라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나 하는 걸 잘 봐.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래? 몰라. 멈추지 말라. 시스템 정지. 시스템 정지. 됐다. 네가 멈춘 거야? 위급할 때는 목소리로 멈출 수 있잖아. 맞다. 하나 누나가 얘기해줬었지. 괜찮니? 괜찮아. 멋있게 보이려다 망신만 당했네. 그럼 이제 충전소로 가볼까? 여기가 연료를 충전하는 곳이야. 그렇구나. 이번엔 내가 연료 충전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잘 봐. 뒤로 물러나주세요. 충전구를 열어주세요. 또 방귀가. 참, 이번엔 충전을 시작합니다. 창피해. 또 실수했잖아. 봤지? 이제 너도 해봐. 충전이 끝났습니다. 아니도 실수하겠지. 충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처음인데 전혀 실수를 하지 않잖아. 다 됐니? 충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육장으로 가보자. 이상해. 간이는 새로운 친구 같지가 않아. 여기가 실제로 운행하기 전에 연습하는 곳이야. 너도 여기서 연습을 마치면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거야. 맞다. 나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 물론이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따라와. 우와. 정신없지? 처음엔 다 그래. 내 솜씨를 보여주지. 저기 앞에 정류장 보이니? 저기 정류장에서 손님들을 태우는 걸 보여줄게.
가자. 정류장에 정확히 서려면 이쯤에서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돼. 다요. 어? 속도를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딱 알맞아. 자, 봐. 아, 이게 새 양복인데 이게 뭐야? 옷 다 버렸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정류장은 비가 오고 나면 물웅덩이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돼. 아, 맞다. 어제 비가 왔었지? 어?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정말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응? 저게 뭐지? 아, 공사 중이잖아. 다음 정류장에 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야! 공사 중이네. 타요. 너 23번 정류장 가는 길 알아? 나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로 가는 법밖에 몰라. 아휴, 어쩌지? 손님들이 기다릴 텐데. 저기, 내가 돌아가는 길을 알아. 네가 어떻게 아냐? 시스템 정지! 시스템 정지! 타요는 조금 전 차고지에서 간이가 보여준 행동을 떠올렸어요. 조심해야 돼. 로기야, 우리 간이를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간이, 안내해줘. 우리도 모르는 길을 오늘 처음 나온 간이가 어떻게 알아? 한번 믿어보자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시내에 처음 나온 간이한테 길 안내를 맡기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 오른쪽. 하지만 타요는 왠지 간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타요! 듣는 거야? 아니, 나도 같이 가! 아니, 이 길로 가는 거 확실해? 아마. 뭐? 타요! 간이도 잘 모른다잖아.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가자. 야, 같이 가자니까! 저 정류장 맞지? 정말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쨌거나 고마워, 간이. 이번엔 어떻게 한 거야? 글쎄,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느낌이야. 하나 언니! 라니, 돌아왔구나. 다른 친구들은요? 로기는 아직 운행이 남았고, 타요랑 간이는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와요, 저기! 안녕! 안녕! 어서 와! 간이, 구경은 잘했어? 하나 누나, 할 말이 있어요. 어? 뭔데? 저기 간이 말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해? 어디가? 새로 왔는데 실수도 전혀 안 하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 네! 아까는 로기랑 제가 모르는 길도 간이가 알려줬다니까요. 정말? 따라해봐. 우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간이도 너희랑 똑같은 평범한 꼬마 버스로 보이는걸? 그런가? 아닌데, 이상한데? 꼬마 버스들에게 간이라는 새 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간이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